마이크를 쓰지 못합니다. 육성으로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좋네요.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경수장 대표 조국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여러 내민이 오신 거 제가 알렸습니다만은 이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최 측에서 저한테 특별히 말씀드려 주신 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신 대표 변호사, 민병 부산 지부장이신 이정민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철 열사 부모님이시고 시인이신 박동희 의사님, 우리 박동희 의사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이시고 전 특목학부 원장이셨던 최종열 교수님. 이게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렇게 압축해서 소개 드리고 나중에 공식 행사 끝나고 한 뒤에 저도 따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들 침착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영입했던 유세성 변호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유 변호사님이 제가 당대표 동시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10번째 영입했던 인재입니다. 또 이제 사실 좀 덜 알려졌습니다만 제가 부원회장을 이번에 맡기고 했습니다. 당대표이자 이재영이 위원장이자 후보대장으로서 유세성 후보님이 이길 수 있도록 저 개인, 당을 떠나서 저 개인으로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 변호사님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진짜 부산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 찐부산 교수입니다. 다들 뭐 익히 시작하실 거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 올라가서 부산 떠나서 서울 올라갔습니다만은 유변사진은 대학 마치고 그 뒤로 모든 활동을 부산에서 했다는 점에 저보다 더 진짜 부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유변사님에 대해서 누구를 잡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조계 관련인사,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뭐 악평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능력이나 직분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모신 분입니다. 유 변호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변호사 활동, 시민사회 활동, 또 부산시청에서 혁신적인 행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본인이 정치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가지고 모집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겁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치 안 하시고 모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저와 함께 우리 혁신당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 흔정부품 준비하는 선거를 시작으로 계속 한번 가보자. 그리고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라는 대안에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입술아 부진서 저 개인적으로 당의 차원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지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 당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당내에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저는 조국신당이 이번 12.6 재보궐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단순히 조국신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추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진짜 이루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기느냐, 그걸 잘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강원동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 때,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 내려왔어요. 그때 창당선언을 했습니다. 창당선언에서 조국혁신당을 만들겠다. 조국혁신당이 있어야 총선 승리를 할 것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이 될 것이다. 최소 10석을 얻겠습니다라고 2월 13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 찾아보시면 될 거 뭐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는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뭐라 했습니까? 말도 안 된다. 조국혁신당 망한다고 했습니다.
노경신당에 당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해요. 만들지 말라고 했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노경신당은 12석을 얻었고 민주당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에 의석 즉 171 더하기 11을 얻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유권자들이 뛰어들고 시끌벅적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민주당도 승리했고 조국혁신당도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전 이 경험을 그대로 가서 그리고 가야 다음 대선에서 우리 범야권이 승리하고 진짜 정권교체를 이뤄서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여기 오늘 오신 강원동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가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서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을 선언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통합된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재 민주당 지지율 더하기 혁신당 지지율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분석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1을 해서 2.5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혁신당이 경쟁을 했습니다. 아시죠? 네. 다 경쟁했습니다. 경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승부가 됐습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윈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라지면 조국혁신당 당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그대로 옮겨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2.5로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5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 못 이깁니다. 다음 정권교체 못합니다.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히 조국혁신당의 당세를 수치고 뿔뿔이 효정을 만들고 뿔뿔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넓은 의미에서 정권교체에 방해가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당원동 여러분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 감히 묻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당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재성 변호사님이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머리 굽히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밑에서 아부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다, 그를 다 하시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입니다! 유재석 후보가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유재석 금정구청장이 윤석열, 김건희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몇 번 다시 태어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보시고 유재석이 살아온 길을 보십시오. 전하! 유재석 후보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부산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앞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금정구청 선거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자. 그리고 그 일은 야권의 일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전 능력과 경륜과 승리 가능성 모든 면에서
우리 당의 유재성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저희도 유재성 후보 잘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난번 8번 동안에 7번 국민의힘 대열 정당이 이겼습니다. 어려운 판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후보 되겠다고 결정했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알고 있음에도 유재성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왜냐? 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 부산 정치판 이대로 둘 거냐? 우리가 빠지면, 저희가 빠지고 유재성 후보가 빠지면 바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까? 선발해요. 아닙니다. 민주당도 훌륭한 정당이고 민주당의 후보도 훌륭한 분이실 겁니다. 경쟁을 해서 금정구에서 부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을 해서 하나가 되어간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민주당 당원분도 계실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왜 우리가 뛰어들었는가? 부산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물론 저는 호남에서는 상생하게 보십시오. 제가 금정구에 왔습니다만 호남에서는 경쟁하자고 지난 월요일날 제안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영광곡성인데 전남 영광곡성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되건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되든 간에 그 후보가 윤석열 정권하고 친해질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경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강화 저희 후보 안내기로 결정했습니다.